이번 시간에는 도정법 문제풀이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보십니다. 우선 정책과 관련되어 용어 정의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설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설이 극히 열악하고 가로 해놓습니다. 노후불량 건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줄쳐놓습니다.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주거환경 사업에 해당한다.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정비기반설 열악하고 열악 추천했습니다. 노후불량 건축이 일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재개발 사업이다. 맞습니다. 3번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설 열악하나 열악 추천했습니다. 노후불량 건축에 해당되는 공동택이 일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3번 드립니다. 4번, 5번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여기 도정법은 정비사업에 관한 절차를 다루는 법률로서 용어 정의에 정비사업을 구분하는 것이 첫 번째 시험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현재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 재건축 사업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주로 달동 내이고 재개발 사업은 단독택과 다주택에 밀집한 지역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공통된 요건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있습니다. 극히 열악하다는 말 보게 되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설명이고 열악이란 말 보게 되면 재개발 사업의 요건이며 양호란 말 보게 되면 재건축 사업의 요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개 사업을 구분할 때 세 가지 사업 모두 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 이익이 확보되게 되는데 부족한 정비 기반설을 확충하게 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대표적인 공익사업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반면 재건축 사업은 대표적인 사익사업이 되게 됩니다. 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면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시키겠죠. 그래서 다양한 규제 대상이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나 그 개발 이익이 열악한 정비 기반설 확충하는데 부족하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부담금이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담금이 지나치면 이 재개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단독택과 다세대 주택은 놔두고 정비 기반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법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달동네 지형에 시하는 정비사업과 재개발사업 등이 무산되어 단독택, 다세대택은 놔두고 정비기반설과 공동이용시설만 확충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데 이것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네 가지 사업은 모두 주거지역에 이루어지는데 도시지역에는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존재합니다. 이런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도 노후불량 건축물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노후불량 건축물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빈민가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환경, 이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비사업이 있다면 그 정비사업은 재개발 사업으로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업적 공업적 시하는 정비사업이 있다면 걔를 재개발 사업이라 한다. 그래서 총 다섯 가지 형태의 정비사업을 세 개 정비사업으로 현재 구분하고 있는 최근 개정된 도정법의 정비사업을 파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용어에 관한 설명을 쓰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주관계수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입니다. 도시미관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준공된 후 3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한다. 이때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개념 정의에는 20년 이상 30년 범위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불량 건축물로 정의하게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최근 조례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고 시험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불량 건축물에 관한 사안을 자주 시험엔 내지 않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노후불량 건축물과 관련되어 건축물의 준공 이후 20년 경과라는 말과 30년 경과 그리고 40년 경과라는 말을 우리가 각각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0년 경과는 일반 건축물은 준공 검사 사용 승인 이후 20년 경과되면 감가상각 제도에 따라 그 가치가 0이 되어버립니다. 그러한 것들은 모두 노후불량 건축물이고 아파트와 연립주택인 경우에는 준공 후 30년 지나야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40년은 건축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40년 동안 사용할 때 여러 가지 보수, 보강 공사가 이루어지고 그 보수, 보강 비용이 건물 철거하고 새로 건축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게 되면 그러한 건축물을 노후불량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과 관련된 사항만 저렇게 한번 살펴놓습니다. 3번 대지에 관한 사항 지나갑니다. 그리고 4번 재건축 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에 위치한 지상권자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우리 시험에서는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사항과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사항을 자주 시험에 내고 있습니다. 28회 때는 정비기반시설을, 29회 때는 공동이용시설을 시험에 냈는데 작년 공동이용시설에는 유치원을 공동이용시설에 포함된다는 형태의 오지순달 내고 유치원을 틀린 정답으로 찾도록 했었습니다. 주택법상 복리설에는 유치원이란 개념이 포함되지만 정비사업을 통한 공동이용시설 범위에는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분류하여 공동이용시설 범위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학교는 해당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한 지역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는 공동이용시설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28회, 29회 시험에 냈다고 하면 올해는 정비사업에 관한 개념, 작년 개정된 사항을 시험에 내거나 방금 보신 토지 등의 소유자 범위를 시험에 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재개발 사업 등은 공익사업인 반면 재건축은 사익사업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공익과 관련된 이익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 줄 수 있도록 토지 등의 소유자 범위를 넓게 잡는 반면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사익사업이기 때문에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소유한 자만 토지 등의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 사업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토지 등의 소유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토지만 소유하거나 건물만 소유하거나 토지 지상권 가지고 있거나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이러한 네 사람이 재개발 사업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지만 재건축의 경우에는 사익 증진 사업이기 때문에 건축물과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자만 토지 등의 소유자 범위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와 관련되어서는 계속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를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3번 문제 필요 없습니다. 다만 3근무와 관련되어 동그라미 3번, 4번 지문 정비 기반설 범위와 공동이용시설 범위를 각각 구분해 주시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4번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5번 정비기반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공동작업장이라는 말을 봤는데 이 공동작업장은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이다? 그건 아니죠. 소득증대와 관련된 주민 복리를 위한 시설로서 공동작업장은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6번입니다. 도정법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은 교육시설로 분류되고 이 유치원은 정비사업을 통해 만든다 할지라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이용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 유치원은 공동이용시설 범위에서 제외시킵니다. 다만 우리가 주택법 공부할 때 복리사례는 유치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각각 분류해 주십니다. 7번 정관 그냥 지나십니다. 8번 토지 등의 소유자는 앞서 우리 정리하셨던 내용들 위주로 내용을 살펴놓습니다. 이제 168페이지에 정비 기본계획 함께 보십니다. 여기 정비사업은 정비사업 절차에 관한 내용을 아주 중요한 시험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정비사업은 3단계 절차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비 기본 계획은 특정 도시의 장기적 정비 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 계획을 정비 기본 계획이라 하고 이 정비 기본 계획에서는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정비 예정 구역 지정과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비기본계획에 정한 정비 예정 구역에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이 정비기본계획을 토대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정비 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이 정비 구역에는 정비 구역마다 정비계획을 따로 수립하게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이 800개가 있습니다. 그 800개 정비구역마다 각각 정비사업과 관련된 정비계획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가끔 TV신문에 나오게 되는 잠실 5단지, 잠호단지에 대한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50층 아파트로 재건축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택 소유를 많이 하고 있는 강남 같은 경우는 저 재건축하게 되면 35층 아니면 50층까지 규모를 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 서울 외곽 또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라고 하면 그렇게 높은 건물을 지을 필요 없죠. 심지어 김포공항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에 존재하기 때문에 공항 주변에는 고도 제한에 걸려 지나치게 높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게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서울이라고 하는 전체 도시 중에 어디에 정비사업하게 되면 고층 아파트 만들 것인지 어디에 저층 아파트를 만들 것인지 그 배치에 관한 밀도에 관한 계획을 다루는 것이 정비 기본 계획이라면 정비 구역마다 정비 사업하게 되었을 때 구체적인 건물의 규모를 제시해주는 행정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정비 계획이라 표현합니다. 여기 정비 기본 계획은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하고 있습니다. 정비 계획과 정비 구역은 최근 개정된 사항이 존재하는데 그 개정된 사항 위주로 조금 부분적인 부분들을 살펴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워낙 숫자가 워낙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숫자를 모두 외우고 경미한 사항을 정리하는 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는 것 맞출 수 있는 것 그것 위주로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정법은 출제되는 문제가 6문항인데 우리가 잘 공부하면 용어 정의와 관련된 출제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있고 자주 출제되는 정비 기본 계획에 관한 문제 하나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정비 계획과 정비 구역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함께 해놓습니다. 최근 도정법을 개정하여 정비 구역 지정할 수 있는 자를 특광시군으로 개정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비 구역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었는데 지방 분권이 강화되면서 도지사가 가지고 있던 정비구역 지정권을 시장 군수가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은 특광시군이
정비구역 지정권자이고 정비계획은 결정권자는 특광시군인데 저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자는 시, 군, 구청장입니다.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정비구역을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 있고 이들이 정비계획을 위반하게 되면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따라 특광시군이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단계와 관련되어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을 충실하게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168페이지입니다. 1번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쓰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10년마다 기본 방침 추정했습니다. 소립하고 5년마다 타당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 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비기본계획의 상위 행정계획으로 기본 방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방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립한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반면 정비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시장이 10년 단위로 정비기본계획을 소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기본계획은 군수는 소립하지 않습니다. 여기 군 지역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평창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평창군은 인구가 5만이 안 됩니다. 5만이 안 되는 평창군은 그 행정관할구역의 면적이 서울보다 1.3배 넓습니다. 이러한 곳에는 정비사업할 만한 대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정비기본계획은 특광시장이 수립하고 정비기본방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다. 그 정도 구분하십니다. 2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특광시가 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3번 기본계획에는 정비구역의 범위 포함되어야 된다. 기본계획에는 정비예정구역과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다루고 있지 정비구역 지정은 위반권자가 정비계획 위반하고 결정 지정하면 결정권자인 특광시군이 정비계획 결정하고 그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비구역 지정은 정비계획과 관계된 사항에 다루어지는 것이지 기본계획 내용은 못된다라는 것을 확인해놓습니다. 4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 여부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은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타당성 검토하고 그 정비기본계획을 개선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비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 도의사는 타당성 검토하지 않고 정비기본계획 수립한 특광시가 5년마다 수립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5번 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정비기본계획 수립한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인 시장 동을 해놓으시고 정비기본계획 수립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이 말 나오면 맞습니다. 통상 우리는 행정청과 관련되어 계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직접 장관 만난 일 없습니다. 도의사 거치도록 되어 있지만 이 정비기본계획만큼은 시장이 정비기본계획 수립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한다라는 것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2번 정비기본계획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인데 정비구역의 계략적 범위, 정비구역이 아니라 정비예정구역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다룬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 보게 되면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 계획. 그러면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해놓습니다. 건폐율, 용적률은 정비계획에서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를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는데 정비기본계획에서는 밀도에 관한 계획을 다룹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도심이라 불리는 중부 생활권과 서울을 네 조각 내서 동북 생활권, 동남 생활권, 이 동남 생활권이 강남 3구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서남, 서북 생활권을 각각 두게 되는데 특별히 주택 수요가 많은 동남 생활권의 경우에는 특별히 정비사업과 관련된 고층 건물 만들도록 건설 용적률에 대한 밀도를 높게 책정하는 반면 그 외곽 지역의 경우에는 주택 수요가 부족하고 주택 수요가 거의 없고 그렇다고 하면 이쪽에는 아파트 많이 만드는 것보다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기반시설 설치하는 것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전체에 걸쳐 어디에 고층 건물 만들고 어디에 충분한 기반시설 만들 것인지 건설 용적률에 대한 밀도에 관한 계획을 정비기본계획에 다룹니다. 그래서 밀도계획은 정비계획 내용이 아니라 기본계획 내용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건설 용적률 이것은 정비계획 내용이 되길 겁니다. 그래서 2번 동그라미 2번을 틀린 정답으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3번 기본계획 하나 설명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정비기본계획 수립할 필요 없다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도시 시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만 도에 속한 시인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 없다 인정하면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특구항은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된다.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지만 특구항에 수립한 기본계획은 직접 확정 짓는 것이고 장관에게 보고만 하면 되지 따로 승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지문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도에 속해 있는 시장만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다. 만약 대도시장이 정비기본계획 수립하면 도지사 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대도시장과 도지사는 동등한 권한을 인정하기 때문에 대도시장이 수립한 정비기본계획은 따로 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3번은 최근 기출문제 잘 들어진 내용인데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기본계획의 생활권 설정, 생활권 설정 줄쳐 놓습니다. 서울은 800개의 정비구역이 있는데 이 서울을 5대 생활권으로 현재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5대 생활권으로 구분하게 되면 정비 예정구역을 따로 지정할 필요 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정비 예정구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저 정비 예정구역마다 언제쯤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할 것인지 알게 되면 저곳에 투자할 수 있죠. 그런 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최근 법을 개정하여 생활권 설정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게 되면 정비예정구역과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에 관한 내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권 설정하게 되면 한 줄 밑에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 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 3번은 최근 기출문제로서 한번 확인하십니다. 4번, 5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다만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도정법에 따라 각종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주민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되어서는 공청회 3번, 광역도시계획, 도시공기본계획,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공람하게 되면 공고가 중요한 것입니까? 열람이 중요한 것입니까? 열람. 그래서 열람 기간은 원칙적으로 14일 이상인데 예외적으로 30일 이상이 3번 있었습니다. 그 3번이 정비법에 등장합니다. 특별히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된 주민 공람 기간은 30일입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된 이후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때 개발사업 다 끝나고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 시행하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했는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서 해제하게 되면 그 해제 시에 공람 절차를 거치고 그때 공람 기간은 30일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정법에서는 관리처분 계획이라 하는 보상에 관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 관리 처분 계획과 동일한 성격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환지 계획입니다. 특별히 관리 처분 계획 수립할 때 주민 공람 절차가 거치는데 그때 공람 기간은 30일입니다. 이 세 개 뺀 모든 공람 기간은 기본적으로 14일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도는 사전 절차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전 절차 시에 원칙적인 공람 기간은 14일인데 이 세 가지만 30일이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 계획 수립할 때는 정비 기본 계획 수립할 때는 공람 절차 거치겠지만 그때 공람 기간은 14일인 반면 정비 계획 입안 시에는 공람 기간은 30일 이상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정비 구역 지정 이후 정비 구역 해제할 때 주민 공람 절차를 거치게 되면 그때도 공람 기간은 30일 이상이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4번 정비 기본 계획 수립 시에 14일 이상의 주민 공람 절차 거친다. 그때는 14일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3번은 답을 2번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4번입니다.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 계획 수립할 필요 없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없다 주었습니다. 기본 계획 수립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아니 할 수 있다 주었습니다. 1번 맞죠. 2번입니다. 국장은 기본 계획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 여부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본 계획의 타당성 검토는 투표장, 광장, 시장이 하는 것이지 국도,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하는 것 아닙니다. 3번 14일 주민 공람 기간 그리고 4번은 기본 계획 내용인데 저 기본 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이 지문보다는 정비 예정 구역,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 계획 수립 시기 그리고 생활권 설정,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밀도에 관한 계획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 계획 내용 중에 정비 사업의 계획 기간 단축하는 경우 단축 주었습니다. 도지사의 변경승인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우리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중요한 변경과 경미한 변경이 있습니다. 그 변경 모두 기억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에 대해 우리 딱 두 가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축, 축소 이 말 나오면 경미한 사항이고 대타시비 나도에 도시운관리계획 기초조사 시에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는 사항 대타시비 나도해 그것 빼고는 단축 축소란 말 나오게 되면 경미한 변경으로 파악하시고 있죠. 그래서 단축이라 말 쓰게 되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 승인 받을 필요 없다. 5번 맞습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도정법과 관련되어 제가 학생들 공부하는 거 보면 10회독 15회독 정도 해도 출제되는 6문제 중에 2문제에서 3문제 맞추는 게 일반적입니다. 6문제 중에 5문제 이상 맞추고자 한다고 하면 그 회독수가 많아야 되는데 그렇게 지나치게 많은 것은 그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가끔 이 내용들을 정리하다 보면 앞서 공부하셨던 국토계획법과 도시개발법이 잘 정리된 게 무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성냥개비나 동전 쌓기 놀이 해보신 적이 있다고 하면 높게 쌓은데 불구하고 욕심내어 하나 더 올리다가 한꺼번에 무너진 경험 있으십니까? 그런 것이 가능한 게 도정법이기 때문에 아주 잘 정리되지 않았다면 이 도정법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기본적인 것만 해주십시오. 너무 많이 범위를 넓히게 된다고 하면 아마 용량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기본 계획까지 저렇게 한번 봐놓습니다. 제3장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문제를 함께 살펴나가십니다. 1번 정비계획 포함될 내용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세입자별 손실보상, 손실보상 줄쳐 놓습니다. 권리명세 및 평가액.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정법은 3단계 절차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정비구역 지정 이후 수립, 정비구역 지정 이후 2단계로 정비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고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받고 고시하고
함으로써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고시가 개발법의 실시계획, 건축부의 건축허가, 주택법의 사업 계획 승인이 되게 됩니다. 내가 살집 만들고자 한다면 건축허가 받아야 되죠. 정비 사업 시행자가 정비 사업 하고자 한다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시행 계획은 개발 계획이다, 보상에 관한 계획이다, 개발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 이후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구청장,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 받고 고시하여 정비 사업 시행하게 되면 정비 사업 공사가 모두 완료되었을 때 소유권 이전 고시하고 그 다음 날 정비 구역 지정은 정비 사업 완료로 해제되게 됩니다. 다만 이 소유권 이전 고시와 관련되어 이 소유권 이전 고시까지 종전 토지에 관한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종전 10평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는 자가 다음날 30평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면 이것이 사후 현물 보상 형태 공용 환권이 됩니다. 그러면 종전 10평짜리 아파트 소유권은 계속 유지한다? 소멸해야 된다. 소멸해야 되죠. 그래서 이전 고시 당일에는 권리 소멸, 다음날엔 권리 발생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는데 저 이전 고시와 관련된 정비사업 절차와 관계된 행정계획으로 관리처분계획이 있습니다. 이 관리처분계획은 개발계획이 아닌 사후 현물보상에 관한 계획으로 이 관리처분계획에서는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을 다루지만 사업시행계획과 정비계획, 정비기본계획에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개발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발생될 문제에 대해 대책 마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한 대책,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 대책, 이 대책을 말 쓰게 되면 개발계획 내용이 됩니다. 대신 손실보상이란 말만 탈락 나와 있다면 그때는 보상에 관한 계획, 관리처분계획 내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4번의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와 그 평가에 이것은 관리처분계획 내용이지 정비계획 내용이 아닙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충분히 정비계획 내용이 되게 됩니다. 이번 정비계획 입안과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십니다.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 입안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구청장, 군수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이시 정비구역 지정권자 아니다. 그걸 확인해 뒀습니다. 2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 적합한 범위 내 정비계획 결정하여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본문에 관한 사항 없습니다. 맞습니다. 가로 속에 광역시의 군수 포함한다. 이 광역시의 군수는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광역시장이 정비구역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군수는 따로 정비구역 지정할 수 없습니다.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인 때는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지만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군수, 그래서 인천에는 강화군, 옹진군이 있습니다. 그 강화군수와 옹진군수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정답으로 해놓습니다. 3번입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 위에 직접 정비계획 입안할 수 있다. 그래서 입안권자는 주로 시군 구청장이지만 특별시장 광시장도 예외적으로 정비계획 입안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4번입니다. 지정권자는 천재지변, 천재지변 주었습니다. 긴급하게 정비사업 시행하는 경우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천재지변, 천재지변은 지정권자가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고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서울의 5대 생활권 중에
최근 3년 내에 많은 아파트를 새로 신축한 장소가 있다고 하면 이곳에는 정비 기본계획 아예 수립하지 않거나 또는 30년, 40년 뒤에 정비 사업하겠다고 예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갑자기 지진이 발생해서 최근 1, 2년에 지은 아파트가 모두 무너져버렸다고 하면 그 복구 공사를 위한 정비구역 지정할 필요 있죠. 만약 그런 경우는 정비 기본 계획과 관계없이 천재 지변에 따라 정비 사업하기 위한 정비 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신 이해시겠습니까? 그래서 4번 천재 지변과 관련되어 기본 계획 수립 변경하지 않고 정비 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5번 정비 구역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그냥 한번 봐 놓습니다. 그리고 3번 그냥 지나십니다. 여기 정비계획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이렇게만 하나 문제 풀고 지나십니다. 바로 5번입니다. 위반 제한이 있는 경우 제한일부터 1개월, 1개월이 아니라 60일입니다. 정비계획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 통보하고 부득이한 사유 있는 경우 한 차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1개월이 아니라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국토계획법과 개발법, 정비법에서는 각종 제한 제도를 각각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상 제한하게 되면 도시관리계획 위반 여부를 45일 이내 통보하고 이래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하면 수용 여부를 1개월 내 통보하고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법상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하게 되면 60일 내 수용 여부 통보하고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제한이랄지라도 법마다 그 처리 절차, 처리 기간이 서로 달라진다라는 것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4번 그냥 지나갑니다. 5번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6번 행위제한에 관한 문제 그냥 지나가십니다. 다만 이 행위제한과 관련되어 올해 개정된 게 있는데 이 개정된 게 10월 24일 날 시행합니다. 우리 시험은 며칠? 26일. 그래서 26일 날 시험 보는데 이틀 전에 개정된 내용을 전 지금까지 시험한 적 못 봤습니다. 10월 달에 시험 보게 되면 8월 달에 개정된 것은 시험에 나올 만하거든요. 그런데 이틀 전에 시험 개정된 거 시험에 나온다? 아직 저는 못 봤습니다. 다만 노파심에 우리 7번 문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정비법령상 허가받지 않고 정비구역에 할 수 있는 행위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1번입니다. 기존 건축물 붕괴 등의 안전사고 우려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행위. 그래서 붕괴 등의 안전사고 우려 있을 때 붕괴되지 말라고 안전조치 취한 것은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허가받지 않고 시군구청장이 허가받지 않고 정비구역 할 수 있는 것. 바로 1번. 붕괴 등의 안전사고 우려 있는 경우 건축에 대한 안전조치는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작 위한 토지 형태 변경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런 것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8번 정비 예전 구역과 관련된 규제에 관한 사항인데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9번 정비 구역 해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 정비 구역 해제는 사실 올해 개정되어 시험에 나올 법도 한데 워낙 복잡하고 다른 부분과 충돌되는 내용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비구역 해제는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정비구역 해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전 고지 다음날 해제한다. 그런 것 있고 이 정비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특별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반드시 정비구역 해제해야 하는 것과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정비구역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상황이 워낙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일일이 외우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을 정리해놓습니다. 얘는 버리고
예를 하나 살펴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필수적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되어 정비 예정 구역을 지정하고 저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는데 3년 지나도록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았다고 하면 정비 예정구역 해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 공통된 정비구역 해제 사유로서 2, 3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정비구역 지정 고시한 날부터 5년 이내 지금 정비구역 해제는 정비구역 지정된 이후에 발생할 문제이죠. 그래서 5년 이내 2단계 절차인 사업시행 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는다면 인가받지 못했다고 하면 그때 정비구역 해제 사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조합만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등의 소유자도 사업할 수 있고 그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 5년 이내 사업시행 계획 인가 받지 못했다고 하면 정비구역 해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이 조합이 사업시행하게 되었을 때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2년 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하지 않거나 추진위원회 없이 정비사업하게 되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 1부터 3년 내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추진위원회가 2년 내 조합 설립 인가 받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조합이 3년 이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래서 2, 3 있는데 2, 3은 추진위원회 없을 때 특이한 경우로 파악하시면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하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뭐다? 추진위원회이고 저 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안에 일정한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 받아 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저 조합이 2단계 마지막 절차인 사업시행 계획을 인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고시부터 몇 년? 2년. 추진위원회 만들어지부터 2년.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3년 내 각각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하면 정비구역 필수적 해제 사유라는 것을 하나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문제만 우리가 함께 보십니다. 그래서 지금 구분에 관한 문제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로서 이 부분은 일단 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10번 지나가시고 11번을 잠깐 보십니다. 10번을 보십니다. 10번 보십니다. 1번, 2번은 버리십니다. 1번, 2번은 버리십니다. 하지 말고 2번, 3번입니다. 조합에 의한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필수적 정비구역 해제 사유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4번 정비 예정구역에서 정비 기본계획에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정비 예정구역 해제 사유로 3년 그리고 5번입니다.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의 소유자 시행하는 경우 이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는 조합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정비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비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4년이 아니라 5년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필수적 해제 사유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11번 버립니다. 12번 안합니다. 13번 함께 보십니다. 재건축 사업의 안전단에 관한 설명서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이방권자는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입안 외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안전단 실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안전진단은 입안권자 실시한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건 재건축 사업이건 정비 계획을 입안하고 그 정비 계획을 결정한 이후 정비 구역을 특광지구니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비 사업 중에 재개발 사업은 공익 사업인 반면 재건축 사업은 사익 사업이죠. 그래서 이 재건축 사업에는 그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비 계획 입안하기 전에 안전 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저 안전단은 정비계획 입안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저 안전 진단 실시하는 자는 바로 입안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전단의 대상은 안전단 대상은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주택 단지 내 건축물이 주택 단지 내 건축물이 안전 진단 대상이고 특별히 이 안전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안전등급이 D등급이나 E등급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안전단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 노후불량 건축물의 비중이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면 충분히 안전단 통과했거든요. 이미 건물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노후불량 건축물로 인정받았다면 남아있는 잔여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몇몇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한번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전진단을 진행하게 되면 입안권자가 실시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를 토대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도이사에게 따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이사는 따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책임을 가지는데 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만 우리가 한번 봐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안전진단은 규제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에는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어디에만 재건축에만 한다라는 것 다시 살펴놓습니다. 2번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안전단은 주택단지 내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택단지 내 모든 건축물. 그래서 주택단지에는 부대설, 복리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대설, 복리설도 모두 안전단 대상이 되게 됩니다. 3번입니다.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장, 군수 등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번 맞습니다. 근데 이 도정법이 참 신기합니다. 얘만 빼고 다른 법에서는 요청은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 부탁하는 것, 비행정청이 행정청에 부탁하는 것은 제한이죠. 그런데 유독 이 도정법만 아주 유별나고 특별한 법률인지 요청과 제한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막 써버립니다. 그래서 이 도정법을 잘못 정리했다고 하는 앞서 우리 공부했었던 공법이 체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국토계획법, 개발법, 도정법을 한 통속에 해당되는 법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가락 못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정법은 개발법, 국토계획법이 아주 잘 정리되고 외부에 미세한 충돌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을 그런 정도라고 하면 도정법을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시험용으로 이 도정법을 너무 많이 공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서는 특이하게 요청이나 말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살펴놓습니다. 4번입니다. 입안권자는 안전단 결과 도시계획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정비계획 입안은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한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지도이사 입안 결정의 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소요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된다. 그�냥 한번 확인해놓습니다. 14번 그냥 건너뛰십니다. 그리고 15번 그냥 건너뜁니다. 대신 1번 앞서 보셨던 내용으로 그냥 지나가시고 2번 입안권자는 안전단 결과 도시계획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확인해놓습니다. 3번 필요없는 지문이고 4번 크게 문제없는 지문입니다. 그리고 5번은 시장 분수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날부터 3년이 아니라 10년까지 사업시행 인가받지 않고 공동대관리법에 따라 안전단 실시하는 경우는 안전단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뭐 10년인데 얘도 중요한 지문이지만 크게 신경 쓸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시행 함께 보십니다. 여기 시행 파트는 바로 2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시행자 그리고 사업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를 우리가 함께 보시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시행 방식만 우리가 함께 봐주십니다. 작년 기출문제 잠깐 봐주십니다. 얘만 보고 치웠다 하십니다. 사업시행 방법에 관한 설명 오르는 것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주관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2. 주관개선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오피셀 추천했습니다. 여기 오피셀 들어가는 것은 재건축 사업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디귿, 재개발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현재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업시행 방식은 정비계획 위반할 때 정비계획에 담기게 됩니다. 사업시행 방식은 언제 결정한다? 정비계획 결정 시에 확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시행 방식은 공익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4개 단독택과 다주택은 놔두고 정비기반설과 공동이용시설을 시행자가 확충하는 방식 수용 환지 관리처분계획 이 4개와 이러한 4가지 사업을 2개 이상 병행하는 혼용 방식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재개발 사업과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같은 공익 사업인데 둘 중에 더 공익 사업은 뭐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도정법은 토지 등의 소유자를 보고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정비 사업 시행하는 자를 보고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인 주관개선사업의 경우는 이러한 네 가지 중에 하나 또는 둘 이상을 동시에 시행하는 혼용 방식을 시행자가 폭넓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재건축 사업보다는 그래도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 방식 또는 환지 방식의 선택권을 시행자에게 인정합니다. 반면 재건축 사업은 공익사업이다 사익사업이다 사익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에게 오직 관리 처분 계획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편 우리 이 정비 사업이 최근 주도권은 시행자 가지고 있다. 토지 등의 소유자 조합원이 가지고 있다. 조합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을 시행하기 때문에 건물 가치가 계속 높게 평가됩니다. 만약 이 재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을 시행하게 되면 준공 후 20년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가 상각에 따라 그 재산 가치가 0이 되어버리는데 재건축 사업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지어진 지 40년 되다 할지라도 계속 높은 가치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의 대치동의 은마 아파트라는 곳이 있는데 얘가 7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것 만들어질 때 부실 공사라는 이야기 참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 안 들어가는 것을 참 꺼렸던 적이 있습니다. 외벽 마감 재료가 툭툭 떨어져서 주차시켜놨던 차량에 떨어지는 경우 있었거든요. 사람 지나가다 맞으면 다치죠. 대신 여기 상가 있는데 얘는 맛집이 참 많습니다. 떡집도 맛있고 김밥집도 맛있고 하여튼 맛있는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79년도에 만들어졌을 때 32평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2,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7평 아파트는 1,900만 원이었는데 저 31평 아파트가 올해 20억 찍었다 하더라고요. 거의 100배 가격 오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 방식이 유일한 사업 시행 방식이 관리 처분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가격이 참 높다. 여러 가지 대책 마련하기보다는 법만 하나 고치면 됩니다. 저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사업 시행 방식에 옆에다가 환지. 환지보다 더 가격 폭락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용. 이거 재건축 사업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재건축 사업에는 오직 뭐만? 사익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관리처분 계획 하나이고 재개발은 상대적으로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절대적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토대로 해서 둘 이상을 병행할 수 있는 것. 이러한 사업 시행 방식의 선택권을 시행자에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꼭 하나 기억하실 것은 이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관리 처분 계획에는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외 오피스텔도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 사업은 상업지역에 이루어지는 정비사업이죠. 상업지역에는 오피스텔 당연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에서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 건설 공급한다. 건축물 이야기만 나오고 주택 이야기 안 나옵니다. 반면 주거지역에만 이루어지는 주거환경개선 사업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만드는데 오피스텔도 재건축 사업에는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오피스텔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재건축하는 장소가 상업지역이거나 준주거지역이고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30%까지만 오피스텔 건설 공급할 수 있다. 그걸 각각 확인해 놓습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잘 모른다. 대신 오피스텔은 시험 꺼려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정리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답을 기역 디귿 두 개로 해놓습니다. 주관계수 사업에는 오피스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셨다고 하면 2번 3번은 혼자 풀어볼 수 있겠죠. 2번 3번 혼자 풀어보십니다. 잠깐 쉬었다가 182페이지에 시행자 파트를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십니다.